인천현대제철 모든 선수들이 약간 1대1 상황에서 조금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혜리의 오버래핑을 전은하 선수가 한 차례 끊어줬는데 빠른 스로인, 그리고 박스 안쪽 엘리! 네, 엘리! 이겨냈어요! 슛! 반대편! 골!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선취골은 정설빈입니다! 아, 지금 모든 선수들이 나와서 기뻐하고 있는데요. 아, 정말 이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이 엘리 선수 돌아서는 거 보세요. 정말 이 돌아선 이후에 나오는 정설빈 선수가 비어있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바라봤습니다. 네. 자, 정말 벤치에 있는 선수들까지 모두 뛰어나와서 기쁨을 나누고 있는 현대제철이죠. 그렇죠. 굉장히 모든 선수들이 뛰어나오면서 이제 지금 첫 득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 첫 득점이 나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정설빈 선수가 드디어 첫 득점을 올려줬는데, 자, 윤영걸 골키퍼가 상당히 이제 심판들에게 항의를 또 했거든요. 네, 옵사이드에 대한 그 판정에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네, 지금 뭐 우선 득점 이후에 정설빈 선수가 선수들과 이제 굉장히 큰 기쁨을 나눴습니다. 두 팀의 균형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현대제철이요. 자, 코너킥을 준비하는 이세은. 코너킥 높게 갔습니다. 헤딩! 오! 자, 우선 밖으로 쳐냈는데요. 아, 득점이 인정되네요. 이것이 득점이 인정됩니다. 네, 안쪽에서 걷어냈다라는 판정이 나왔죠. 자, 결국에 이렇게 득점이 인정되면서 이제는 승리를 확정짓는 그런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2대 0이 됐기 때문에 추가 시간이 주어진 지금 시간에서는 경주한 수원이 따라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 보이네요. 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네, 자, 골라인을 넘어갔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런 장면들 때문에 60제로 진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60 지금 추가 부심이 확실하게 시그널을 보내주면서 네.